이번에는 쇼트브레드 쿠키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트브레드 쿠키는 크림법으로 제조를 하고요. 제가 만드는 순서대로 여러분들도 잘 기억했다가 시험장에서 만들도록 하십시오. 먼저 쇼트닝을 스텝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연하게 하고요. 다음에는 버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버터와 쇼트닝이 유연하게 되면 설탕, 소금, 물엿을 넣도록 하십시오. 넣으실 때 한꺼번에 넣으셔도 되고 세네 번에 나누어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한꺼번에 물엿, 소금, 그리고 설탕을 넣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돌리다가 어느 정도 균일하게 혼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는 세게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균일하게 혼합을 할 때는 천천히 돌리십시오. 자, 이렇게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이제 크림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크림화를 시킬 때는 좀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꽉 잡고 배에다 힘을 주고 그릇을 붙인 다음에 꽉 잡고 세게 주십시오. 하얗게 크림화가 되면 계란과 노른자를 넣도록 하는데요. 이 계란과 노른자 중에 노른자를 먼저 넣어주십시오. 노른자가 들어가면 처음에는 천천히 저어주세요. 그 다음에 몇백 돌리시고 자, 어느 정도 섞이면 이번에는 전락 흰자 노른자를 한꺼번에 넣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천천히 돌리다가 어느 정도 섞이면 돌려서 크림화를 시킵니다. 자, 충분히 크림화가 되고 설탕의 입자가 약간 있을 때 자, 바닐라 향을 넣습니다. 자, 바닐라 향은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밀가루에 치치는 것보다는 가루 전에 집어넣는 게 균일하게 혼합시킬 수 있겠습니다. 바닐라 향이 들어갈 때는 천천히 넣어서 균일하게 혼합시킵니다. 자, 혼합이 되면 자, 끝내고요. 자, 다음에는 체르친 가루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릴 때 밑에다 놨던 행주는 잠시 좀 치우고요. 자, 이제 가루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가루를 섞을 때는 잘라주고 갈아엎고
잘라주고, 자, 갈아엎고, 잘라주고, 갈아엎고, 잘라주고, 갈아엎고, 잘라주고, 자, 갈아엎고, 잘라주고, 갈아엎고, 잘라주고 하면서 섞어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얼만큼 섞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요, 계절적인 요인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더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섞는 정도를 조금만 하시고요,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계절적인 걸 좀 고려해서 유지의 가루를 섞는 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갈아엎고 섞고, 이 정도, 이 정도 섞으면 이제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닐에 싸서 냉판에 올린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그 휴지를 식히겠습니다. 냉동 휴지가 끝난 쇼트브레드 반죽을 시데기 하겠습니다. 냉장 휴지가 끝난 쇼트브레드 반죽을 시데기 하겠습니다. 냉장 휴지가 된 정도에 따라서 반죽의 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죽의 되기는 가루를 이용해 가지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요, 충분한 냉장 휴지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반죽이 매우 진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쇼트한 그 바삭바삭한 맛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되기를 위해서 덧가루를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크리마를 시키고 할 때 거품을 너무 많이 일으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거품을 너무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는 유지가 묽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많은 양의 덧가루를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냉장 시간을 길게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상황을 파악하고 적당히 크리마를 시키고 난 후에 덧가루를 가지고 되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만지작 혹은 덧가루를 이렇게 뿌려가면서 상태를 이제 조절했죠. 자, 미는데요, 두께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께는 이제 시험장에서 0.5cm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0.7을 하든 상관은 없으나 내가 0.7을 한다, 0.8을 한다, 0.5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균일한 두께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두께가 있다면 그 두께를 균일하게 밀어서 제출하는 이런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두께의 균일함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시험 보실 때 균일하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형기는 시험장에서 제시하는 성형기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 크기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대체가 지금 시범 보이고 있는 것처럼 큰 것도 있지만은
또 작은 것도 있으니까 고기에 맞춰서 팬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은 성냥개가 좀 크니까 충분한 간격을 두면서 가운데 네 개를 먼저 놨습니다. 균일한 두께로 밀어주시고요. 항상 반죽에 짜투리가 남으면요, 새 반죽과 짜투리 반죽을 섞어가지고 칠한 후에 립대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을 다 채웠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먼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이제 계란물을 바를 건데요. 계란물은 두 번에 걸쳐서 바릅니다. 먼저 한번 바르고 마르면은 다시 바른 후에 포크로 무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르고 나면요, 잠시 말렸다가 다시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 다 바르고 나면 포크로 무늬 그릴 때는 말리지 않고 바로 무늬를 그려야만 무늬가 매끄럽게 나옵니다. 포크로 무늬를 그릴 때는요, 포크의 뒷면으로 그어서 무늬를 냈습니다.
이렇게 무늬를 다 만들고 난 후에 굽기를 하면